안녕하세요. 양목항에 왔어요. 오늘 11월 25일 두물입니다. 이물. 만조가 낮 12시 24분이고 반조가 6시 41분. 지금 시간이 6시 57분이니까 이제 막 수돗물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들물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첩이 이상해오셔라 입질이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오늘 기대 좀 됩니다. 즐겁게 그렇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 녀석하고 같이 왔어요. 이제 겨울이야. 엄청 추워. 아빠, 저거는 그냥 바로 내려야 돼? 이렇게 안 펴졌냐? 물 속에서 이 기둥줄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 확인만 하고 그렇게만 하고. 몸이 급하기는. 관리하시다고 절대 바늘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자로 바로바로 끊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아들? 이 정도면 된 거. 오케이. 수심 별로 안 깊은데? 됐어? 엉킨 거 풀고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이야. 왜 너한테 잡히냐? 아빠한테는 안 잡히고. 짜시 첫 타를 끝내. 쌍거리네? 낚싯대 썸바 누르고. 이야, 시작하자마자 첫타네. 이야, 괜찮다, 선배야. 아들, 아빠도 쌍거리다. 고맙습니다. 성태야, 여의치 않으면 찍겠어. 아빠, 어? 나 이거 택배를 이용해. 그래. 와. 로드는 시호크 댄디? 이거 도대체 몇 년째인지 이거?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거. 글라스 재질이 섞여 있어서. 탄성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로드 자체가 무겁죠. 하여튼 싼 맛에 잘 쓰고 있습니다. 릴은 그래? 아폴로예요. 원줄은 막합사 9합 2호. 그리고 채비는 기둥줄 16호, 목줄 6호 나일론. 그리고 추는 40호, 그리고 바늘은 22호. 초반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잡으셨다. 잡으셨나봐. 그 옆쪽 주변으로 계속 도는 건가봐. 주변으로 도는 건가. 에러기네. 땡기 그냥. 버티. 뭐야? 땡기더니. 야, 너 큰 거냐? 아니, 내가 뭐지? 땡겼는데 왜 물어? 놀래미 같다. 안돼, 놀래미. 에라이 꽃이다, 놀래미. 놀래미다. 황금 놀래미다. 와, 사이즈 좋다. 아빠, 얘 좀 빼주세요. 너무 파갑네요. 손맛은 좋았어, 그래도. 그래.
금어기죠? 자, 와. 금어기 아닌데 다시 와라. 아유, 놀래미 조사. 아니, 그니까 처음 이런 거 하실 때 아빠가 놀래미 조사 같이 나도 그런 거다. 아니, 그런데 왜 나와가지고 해? 별 말 같지도 않네. 그래, 놀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후드거린다니까. 우럭은 올라오다가 꾹꾹 하다가 말다 그러는데. 나 처음엔 광어인 줄 알았어. 광어는 그렇게 후덕후덕 안 해. 아, 깨진다. 어? 아빠 저기 털렸어. 맞나? 아니? 뻥돌. 오, 노. 오, 노. 아빠. 네? 날 치고 빼고 여기다 그냥 바늘 다시 걸어놔도 돼? 어? 그래. 바늘 두 개만 거기다 걸어놓는데. 밸런스 시클 룩 써볼까, 성태야? 밸런스 시클 룩? 어, 이거. 봐야 돼? 어. 그래, 한번 써볼까. 우리 이걸로 되게 많이 잡았어. 어, 채비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 있다, 성태야. 발물이 잘해. 아빠 이번엔 그 이거 완전히 직수 되게. 어어. 어이구, 나 든 거야? 응. 이번에 밑걸림 안 걸리고 이거 문다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데. 어. 조금 올려도 되고 밑걸림. 오, 내리자마자 잡으셨어. 뒤에 뒤에 히트. 어. 내리자마자. 오, 개우럭 나왔다. 쌍거리 쌍거리. 그렇지, 그렇지. 오, 야, 크다. 오, 야. 에? 여기서 딴 거냐? 어이, 뒤에 다 넣었어. 선태, 우린 차곡차곡 한 마리씩. 우와, 이야오씨, 야야, 사짜 넘는다 이거. 아빠, 나 이거. 아니 뭐 하셨어요, 혼자서만? 아 글쎄 말이야. 혼자서만 빠졌어. 왜 그랬대? 아. 아빠. 어? 아빠 나랑 나. 포셉 포셉. 여기다 빼시고요,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짧게 짧게 갑니다. 들었지? 와, 섰죠? 해볼래? 아까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 자식이. 와, 빨리. 와, 개우럭이다, 진짜. 대박, 와. 내려. 와, 저 밑에는 저렇다. 야. 아. 한번 팍 채는 건 해야 되겠다. 오. 오. 크다. 얘는 밑줄도 없었어. 그러게. 입질도 없었어. 우와, 크다. 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와, 35는 돼 있다. 모르지, 그건. 와. 어, 털렸다. 아.
꽉차요, 꽉차. 천천히 들었다가 당구 한번 하셔야 돼. 확채. 확채. 너무 그렇지. 너무 늦게 채면 늦어. 작다. 그래도 잡은 게 어디야? 잡은 게 어디야? 스킬이. 아니 아들은 잡는데 옆에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그러게 말해요. 아, 한 마리씩밖에 없나 봐 이 녀석이. 아빠도 입질을 왔었는데. 안 벌리네? 뭘 안 벌려? 이 자식이 입을 안 벌리네? 야, 입을 왜 벌려? 네가 그냥 뼈 들고 이 정도면 많이 벌린 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이렇게 해. 아빠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빠진대. 어.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뭐, 됐네? 아빠 우럭을 네가 다 뺏어가고 있어. 저 후미 왔다. 히트! 빠졌네? 빠졌어. 됐어. 어우, 저긴 크다. 3점이면 뭐 훌륭하지. 방생. 아이고, 작은 녀석인데? 집중해. 오, 안 작다. 아, 이게 놀래미 아니야? 카드래요. 아, 면방생이야? 왜 이래? 3잔 되겠네. 뭐 하신 거야? 아들 그만큼 잡았어. 5대4밖에 안 돼. 선장님이 저만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 더워? 나 좀 있다가 되면 안 될까? 3잔 되겠다. 위를 벗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튀어. 그냥 빠졌나봐 한 개. 왜? 우렁 눈알이 한 개 빠졌나봐. 우렁 눈알이 막 붙어. 아니잖아. 눈알이 아니잖아. 아, 내 친해? 누나를 왜 빼냐, 엄마. 주둥이에 걸린 걸 뺐는데. 살벌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외반을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야, 이제 따뜻하다. 몸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뭔가 훅 가져갔다 싶었어. 진짜요? 빨간 오징어 먹나 보네. 온다. 봤지. 자가. 축하한다, 아들. 빠졌어. 내려. 아, 진짜. 지금 진짜. 아니, 놀래미가 뭐 쭈꾸미를 노려? 자, 놀래미. 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아들 큰 놈이었는데. 한번 팍 치지. 아, 쭈꾸미 먹었네. 응. 쭈꾸미가 짱이야. 와. 꼴대기 사람. 저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입안을 저인 것 같은데? 입안을 주인. 우와. 입안을 주인. 뒤에 겨울옥 나왔나? 아, 괜히 쳤어. 쳤어? 중간에 올라지 한번 확 쳤거든? 빠졌어. 괜찮아. 배우는 거지 뭐. 아빠는 손맛은 좋았어, 놀래미가. 선태야, 밥부터 먹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밤 옆에 지우쳤는데. 숟가락. 여기 있잖아. 지금?
어, 파도이 쪽. 아, 여기 가시기 좋네. 여기 맛집이야. 네, 맛있어. 어, 맛집이야. 아빠 여기 저번에 와서 드셔보셨어? 어, 가보진 것도 와서 밥 먹었어. 아, 가보진 어, 국은 왜 안 먹니? 응? 알았어. 끓여줄게. 콩나물죠? 응? 응? 이거 뜯을 때 먹어봐. 자. 응. 좀 마셔봐. 매콤하다. 응? 좀 매콤해 이국이. 아니야, 제육볶음이 매콤한 건데. 제육볶음이 매콤하고? 응. 이상하다. 왜 나 저 국이 좀 매콤하지? 응. 야, 이렇게 보면 너는 편식 진짜 안 하는데. 딱 약간 그거지. 향이 너무 강하거나. 가지? 가지도 그렇고. 오이는 야 가지의 식감이 저 향이 어딨어 엄마. 식감도 안 좋아. 식감 좋지. 알고 있는데 물컹한 건 괜찮아. 근데 가지는 아니야. 근데 놀래미는 맛있지 않는 거야? 안 넣지.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왔어. 아, 아 어째 놀래미 같다 이거. 미치겠네 진짜. 놀래미 같아. 아 우럭이잖아. 내가 한번 빼봐도 돼? 응? 바닥에 있다 완전히. 이야 사자는 데 있다. 사자? 응. 사자 되겠어. 그렇지. 어 그렇게만 빠지는 그렇지. 저 봐 저 봐. 응. 추 저거 봐. 이거를 잡고서 밑으로. 어? 오씨 힘이 딸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타고 강한가 봐. 어? 저 소태야 너한테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자, 온다. 저 뒤에 다 오잖아. 어. 기다려. 올려. 어, 광어다. 내려, 선택. 안 도망갔지? 올려. 됐어, 가만. 됐어. 아, 빨리 가봐. 큰 녀석도. 아니, 안 빠졌어. 놀래미네. 바늘 잘 빼봐. 오, 놀래미 진짜 크다. 광어 잡으셨어. 어, 여기 광어랑 같이 나오나 봐. 어, 너 잘 잡는다고. 근데 놀래민 걸 어떻게 해? 아빠, 나 이거 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손맛 봐. 아빠가 해줄게. 용량 잡았어? 어? 야, 이건. 너 쭈꾸미 할 거야? 어. 어.
오징어로 해. 오징어가 좋은 것 같아. 아빠 근데 우리 얼마 안 나왔어? 몇 분 남았어? 이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야. 얼마 남은 건 중요하지 않아. 있는 동안에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 광어 들어와 상태야. 그래서 입안을 써야 돼. 바늘이 길어가지고 더블 히트다. 아 이게 놀래미잖아 이거. 아 진짜. 어? 우럭이네? 개우럭이다. 개우럭은 아니고. 어? 어? 와 심각하게 엉켰다. 잠시만요. 어? 뭘 아빠랑 엉켰는데. 아 그래? 좋았지. 아빠 그렇지. 응? 먹으려고 치면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들. 그렇지, 그렇지. 가모 가모 확 채. 아유 다시 내려. 거의 먹었는데 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머리 잘 써봐 상태가. 그건 어떻게 왔는지. 아빠 왜?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엉키면 자른다. 아, 아빠 거 안 자르고 네 거 자른다. 응이야? 그렇지 잘하네. 이제 갈 때 되니까 하나 배웠네. 야 초등생이 우럭낚시 와가지고 입질 봤는데 천천히 조리대 들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집중. 저기 왔다. 집중. 어 여기 물들이 온다. 어떻게 잡았어? 빠져. 빠져. 안 빠졌어 안 빠졌어. 바닥에 걸린다. 아이고 야 그 방생이다. 방생이요? 어. 아 면방생 되겠다. 근데 살려주자. 방생 사이즈는 낮아야 돼. 어 그럼. 나는 엄마 좋아. 하필 엄마야? 네 싫어하는 애 모셔서. 놀래미 말고. 제가 과연 일진 우럭일까? 데리고 오겠지. 아, 됐어. 그만둬. 놀래미다 이거. 아이씨. 어? 아니다 우럭. 놀래미다 놀래미. 애럭인데 애럭? 아이고 참. 아 방심했어. 왜? 생겼어. 또? 자 성태야. 어? 아가미를 좀 누르면 조금 벌려 얘가. 어. 왜? 바늘 살아 들어와서? 자, 방생 사이즈죠? 자, 4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보내줄 생각을 안 하시네? 똥이라고 하죠? 물속에 작은 바위 그런 거 위주로 좀 돌아다니시고 나름 손맛도 좀 봤습니다. 원래 입항 시간은 아까 지났는데 선장님이 아쉬우신지 계속 이동하시네. 와 선장님 무섭게 하신다 진짜. 난 좋은데?
와, 저, 무섭다, 무서워. 자, 이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아들 화이팅! 막포. 아, 드디어 끝나네. 4시가 넘었는데. 저희 집 아닌데요? 예? 들으셨어, 또. 와, 무섭다, 무서워. 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난 괜찮은데? 야. 와. 놀래미 같다, 놀래미. 작은 녀석인가? 우럭이다. 면방은 면방인데, 아, 빠듯하게 해가지고, 요 정도 살려줘야죠. 그렇지, 아, 다시 내려, 다시 내려. 어, 아쉽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자, 23 빠듯할 것 같습니다. 선장님이 오버타임 해주시는데. 야, 너 아쉽다. 얼마나 가져갈게? 23 빠듯했어요. 한 놈 놓쳤어요. 네, 한 놈 놓쳤는데 큰 거 같았어, 얘는. 이 봐봐. 아까 쭈꾸미야, 쭈꾸미. 쭈꾸미야? 아, 쭈꾸미구나. 크다. 선장님, 저 잡았어요.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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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훌륭해, 훌륭해. 아, 난 먹혔어, 하나. 오빠는. 설마 놀래미겠어? 아니야, 놀래미. 자식아, 딱 봐도 우럭이지. 어, 우럭이다. 우럭이지, 마. 자식. 오, 뭐, 뭐야? 먹판에. 야, 야, 갈무리 잘해, 갈무리 잘해. 왜 아들레미한테 밀려요? 아, 나 잡았나. 아니, 나는 시종일 간 선장님 칭찬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이유? 마지막 포인트 들렸다가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제발 좀 들어갑시다, 좀. 뭘 아쉬워? 성태야, 만족해야지. 어, 어떻게 아쉽다고 하냐. 어, 자, 들어봐, 번쩍 들어봐. 아들, 번쩍 들어봐. 자, 야. 자, 자, 혜성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 함께했습니다. 화자도 화자. 와, 씨. 아들, 막판에 한 칸 했는데? 아까도 이 정도 사이즈만 했어, 아들. 어? 아까도 이 정도 사이즈만 했어. 야, 어, 먹판에 손맛, 진짜. 올려야 되는, 중간에 올려야 되는데, 이 선생님께서 돌리라고 했었잖아. 올려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돌렸더니. 너 축구일이 잡았지? 자, 연장 하시더니 입항 전에 마지막 포인트 가시자고 하는데 4시 20분이야 포인트 찍고 뭐 하다보면 자칫하면 5시 입항 가기야. 아니, 11월 발에 무서워, 무서워. 자, 화이팅. 아, 한 마리 걸어봐, 아들. 자, 잘못 걸리면 우럭낚시 오셨다고 피보세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나 후두둑 했는데, 아빠. 자, 아유, 미련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시고요. 아이스박스는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듣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들. 추만 회수하고. 어, 그래. 잠깐만. 자, 이렇게 또 아들내미랑 추억 한편 쌓고 그렇게 갑니다. 어우, 채비 찍김도 없고 너무 좋아.
선생님께서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잘 놀다 갑니다. 근데 조금 오버페이스 했어. 난 날씨 춥고 그래갖고 한 3시 아니면 길어봐야 3시 반?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와 4시 32분이야 5시 입항각이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낚싯대 내가 닦을게. 내일? 아니 오늘. 아니 내일 닦고 이 사람아 오늘 자네도 피곤하네. 아니 낚싯대 닦는 거 가지고. 아이고 자 다들 수고했네. 아빠도